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은호입니다. 이렇게 운동복으로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긴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애장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GQ My Essential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나 해외여행을 다닐 때 좀 즐겨 쓰는 가방이에요. 사실 이 안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운동할 때 옷이나 신발 그리고 애장품들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운동할 때 자주 쓰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러닝화입니다. 네. 정말 제가 운동할 때, 특히 러닝할 때 많이 쓰는 신발이고요. 호버업 마키나라고. 네. 가볍다는 점이 매우 좋고요. 무엇보다도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디자인 쪽으로는 오렌지 색깔을 이렇게 포인트로 해놔서 너무 이쁘고, 끈을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포인트들. 제가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평상시에 또 쓰는 운동화가 있었는데, 이 운동화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약간 뭐랄까, 제 기분 탓도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보다 좀 오래 뛰었어요. 근데 되게 그 다음날에 피로도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러닝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안무 연습할 때나 라이프 스타일에 추구하는 운동화에 딱 적격인 운동화인데, 제가 좀 자주 신는 신발들이 약간 오렌지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만큼 갑자기 냄새 맡아보죠. 아, 냄새 괜찮은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같은 품목입니다. 러쉬라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운동할 때 많이 즐겨 입는 티셔츠거든요. 땀을 흡수하는 기능이 되게 좋아서 피로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대요. 물론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미네랄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작년도부터 언더아머 모델이 되면서 언더아머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델이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정말 신축성, 기능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 주위에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더아머가 정말 많아요. 짐에서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저 보면 괜히 이러세요. 모델링 알아보셔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되게 쑥스러워집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윤호 씨는 왜 체력이 좋아요? 라 하는데, 드디어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네요. 사실 제가 이거를 먹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복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유산균, 밀크시슬, 양배추, 멀티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안 먹었었는데 한 3개월 복용하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이게 18,000원 정도 됐나? 네. 그 정도 됐던 걸 기억해요. 조금 귀찮더라도 보조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식품이니까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편히 쉬시면서 몸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니 스케치북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좀 독특하게 그려서 최대한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요새.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만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자아라는 작품이고요. 아직 완성은 다 안 됐고, 이게 이제 아시아의 모든 언어를 써서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뭐 그런 말들. 그래서 아직 이게 완성이 덜 됐어요. 아, 유치해 죽겠다 이거. 근데 이런 거를 좀 담아봤어요. 그리고 요새는 나만의 신호등이라고, 이거 진짜 제가 그렸어요.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 신호등 노 부정 긍정 고민 중 점점점. 네. 이렇게 점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 되게 얼굴이 낯간지럽다. 네. 빨리 다음 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SNS에서 제가 책을 좀 골라요. 뭐 예를 들어 힐링을 받았던 문구들이 있으면 그걸 책으로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책이 있었어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여기에 나오시면 모든 분들께서 뭐 자기의 능력을 최상위의 텐션까지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넌 안 됐다, 안 된다 라는 말들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신념을 믿고 가서 성공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제가 믿고 있는 가치관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좋아해요. 자신도 몰랐던 그런 진정한 재능을 찾는 법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그러니까 현실에서 딱 1cm 벗어나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예. 특히 남자분들께서 요새 길거리에서 인사를 나누면 형님 그 에너지 좀 받고 싶어요 그러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남들보다 밝은 에너지를 쓰려고 이렇게 자기 최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의 양식입니다 책은. 근데 제가 왜 웃냐면 저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네 아무튼 네. 어느 순간부터 눈이 조금 나빠져서 안경을 좀 사실은 차고 다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간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네, 안경만 제가 한 8가지, 9가지 가지고 있고요. 뭐 그날의 기분에 맞추던가 그 컨셉에 따라서 좀 많이 쓰고 다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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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데 네, 아무튼 옷에 이렇게 조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없는 건데 제가 구해서 달아놨어요. 네.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테일러 샵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만든 옷이에요. 심심할 때 아무래도 저희 담당 스타일리스트 분들하고도 같이 상해서 뭐 여러 가지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다만 무슨 판매나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냥 저 혼자 입고 만족하는 용도로 하는데 제가 UK라고 제 브랜드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핏감이 있으면서 좀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네, 라인을 좀 강조도 했고요. 아까 이 안경 쓰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검은색도 있어요. 입어봐요? 입어보라고? 네, 잠깐만요. 이렇게 있는데 라인을 좀 중요시해서 네. 아 근데 이거 안경까지 쓰면 너무 투머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팔진 않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항상 끼고 있어서 많이 찍혔던 브랜드의 이어폰이에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믿고요. 아무래도 제가 약간 노래 들 때 베이스가 잘 들리는 걸 되게 중요시해서 매일매일 이 노래를 듣고 뭐 비행기에서나 뭐 자동차에서나 저만의 세상에 세계에 살아서 음악을 듣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취향에 맞게 음악을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시계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색깔을 남성미를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팔찌를 저한테 좀 맞는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활동한 지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합쳐서 거의 약 20주년이 다 돼가서 저한테 한번 액세서리를 처음으로 선물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18K 로즈골드고요. 거기에다가 제 탄생석 이렇게 자수정을 이렇게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UK라고 로고를 만들었거든요. 0206은 제 생년월일 A형이라고 사실 표기를 해놨는데 사람들 아티스트 A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혈액형입니다. 네. 이건 시중에 판매하진 않습니다. 자기 만족용. 이거 차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저한테 중요한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일 때는 그냥 담백하게 그냥 심플하게 보이고 사실 이렇게 돌렸을 때 제 거인 거를 저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놨을 때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탄생석이랑 이런 게 다 보여요. 네. 누군가가 혹시나 제가 잃어버렸을 때 주우신다면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역으로 여러분들을 찍고 싶은데 DJ 오징어죠? 예. 아무래도 요새 이런 카메라로 많이 찍어요. 제가 이걸로 예전에 저번 앨범에 브이로그라는 거를 거의 이걸로 많이 찍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일상에 있던 일들이나 제 비밀 이야기를 기록해 두거든요. 예. 저만의 아이디어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뭐 작업실 갔죠? 이런 식으로 다 실제로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언젠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개한 적 없어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도 찍어드릴게요. 영상입니다. 네, 네. 그래요, 반가워요. 네. 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추억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다들 자기만의 애장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애장품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저니까요. 여러분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